왜 언니한테 언니를 왜 이민 가자고 제안하셨어요? 언니가 결혼을 첫 번째 결혼 얘기하는 죄송해요. 니 무너지면서 언니가 분장실에서 굉장히 눈물 흘리는 날이 되게 많았어. 그러고 이제 그 다음 과정을 내가 다 봤잖아. 근데 그때는 내가 이민 가자고 했을 때는 언니가 세 번째 결혼한 지 얼마 안 됐을 텐데. 두 번째지 죄송해요. 아유 세 번째. 왜? 아 죄송해요. 절친이란 나이까지 세 번째로 완전히 학원을 하네. 아니 죄송해요. 아 미안합니다. 그냥 거기 적힌 거가 세 번이지 뭐 두 번뿐이 아니야. 아주 그러니까 호적만 들어와. 너덜너덜 하더라고. 그거 누가 아빠? 언니가. 그래서 그랬는데 언니가 그 다음에 결혼을 했는데 되게 행복할 때인데 되게 우울한 거야. 얼굴 보면은 이 언니가 그때는 다른 때는 막 얘기를 했는데 말을 안 해. 그래서 말을 참았지. 우리 엄마가 너는 다 좋은데 넌 참을성에 인내심이 없어. 그래서 끝에 너무 쓸데없이 지금 너무 오래 참았어. 참아가지고 얘기를 안 한 거야. 그런데 내가 자꾸 이렇게 들리는 말이 있잖아. 언니. 얘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 실상을 여러 가지를 듣는 거야. 무슨 사업으로 얽혀가지고서 내가 공부에 점점 빠져가고 있는 거. 나는 몰랐어. 참은 것도 있지만 그냥 그 사업적인 걸 참은 게 아니라 이 결혼 생활을 잘 해야 되겠다는 그런 참을성이었지 뭐 그런 참을성하고는 달랐어. 근데 얘는 이제 적나라하게 여러 가지 실체들을 많이 들은 거지. 들었는데 확인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외부에서 언니 그렇다는데 언니 그 이럴 수는 없잖아. 그래서 계속 눈치를 보고 얘기하다가 언니 우리 여행 갈까 이러는데 여행을 같이 갔어. 그때 갔는데도 표정이 옛날 같지가 않은 거야. 그래서 그때 이제 내가 캐나다 가보고 미국 가보고 그러면서 아, 나 이민 가야 되겠다. 나도 그때 막 뭐 교통사고 나고 뭐 강도 사건 별거 다 당하고 내가 그래서 별로 여기가 나는 결정을 했는데 언니한테 같이 있지만 행복하지 않은 가슴인 것 같아가지고 언니 우리 캐나다 갈래? 그러고 그랬는데 언니가 그때 별로 안 좋았으니까 그래 갈까 이랬던 것 같아 생각에 언니 입장에서 뭘 여길 떠나고 싶겠어. 그때도 유명한 스타였는데. 그치. 그때가 몇 년도야 언니 그러면? 그때가 91년도, 90년도 정도 됐어요. 그러니까 내가 한 3년 반 준비해서 갔거든. 좌우지간 용산세무서에서 그 최고의 그 세금을 내고 몇 년 동안 그렇게 계시던 분이야. 근데 그 후에 불법 체납자로 가서 할게. 이렇게 앉아. 진짜. 네. 그래서 가셨어요? 이민 가신 거야? 나는 가고 언니는 이제 얘 아무래도 안 되겠다. 이제 인터뷰까지 다 하고 나 안 되겠다. 여기 있어야 되겠어. 그랬어. 근데 그러고 이제 나는 떠나게 됐는데 이제 그때 이게 확 터진 거야. 사건이 터진 거야. 아, 그렇게 그때가 그때 그러니까 내가 떠날 때 내가 94년에 갔으니까 4년 동안 언니가 이러고 있었는데 그때 터진 거야. 그러니까 나는 떠나야 되는데 언니가 그렇게 오랫동안 참았다고 내가? 내 성질에? 왜냐면은 내가 왜 그걸 기억하냐면은 내가 94년에 이민을 갔거든. 근데 언니가 그때 부도가 나버린 거야 다. 그 집도 거할 데가 없는 거야. 집이 없어진 거야. 그래서 언니 때문에 너무 고민을 했어 사실.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런데 집을 처분하고 전세를 살고 있었는데 그게 1년이 남았었어. 2년 계약에. 네. 그래서 언니 그러면은 내가 이 집을 1년을 그냥 남았으니까 언니가 그동안에 어떻게 회복을 하시는 거 되진 않겠지만 그래도 너무 갑자기 사람이 100평집에 살다가 그지가 됐어. 10평집에 갈 수는 없잖아. 그래서 여기서 한 1년 있으면서 조금 마음을 다지고 있으면 어떨까 그래가지고 떠나기 바로 전에 너무 내가 고맙다, 언니. 그냥 떠났지. 49평짜리 새 아파트였어. 세상에. 일산에. 너무. 그래서 그냥 언니를 1년이라도 내가 이렇게 있게 하느라고. 근데 그게 큰일은 아닌데 너무 가슴이 아팠어. 앞으로 어떡하지? 막 이런 생각. 친한 사람이다 보니까. 근데 이제 나는 이제 이게 전세계가 끝나고 나도 돈을 갖고 갔어야 되는데 가져갈 수가 없었잖아. 그래서 1년 후에는 언니 어떡하지 그랬대. 언니가 얘 나 있잖아
오피스텔 하나 남산에 있는데 거기 가려고 그래서 어? 거기 좁잖아. 그러니까 괜찮아. 인테리어 해야지. 아, 인테리어 해야지. 인테리어 박이잖아. 아, 그 언니. 아, 그 집에 오래 살 것도 아닌데 뭐 하러 네. 해. 그런데 거기 인테리어를 했어. 17평 형인데 실평수가 11평이야. 여기지. 딱 요렇게 이 저기 무슨 침대지? 옥돌 침대 뭐 이런 거 여기 딱 있잖아. 요 아래에 팩스. 그 아래에 그 옆에 전화 이렇게 딱 앞에 보이면 저기 저 드럼 세탁기 돌아가 그 위에 텔레비전 딱 그러면서 전화 오면은 네, 딱 받으면 빨리 받네 어 아유 집에서 정원을 거쳐서 오느라고 아주 오래 걸렸어 그렇게 했어 진짜 네. 근데 나는 그때만 해도 이제 어려움은 시작이 됐지만 얘가 일은 많이 했어 언니가 일은 계속해 그런데도 압류가 너무 많이 붙어 있어가지고 거기에 KBS에 있는 사람 경리부장 있는 사람이 자기 KBS에 이렇게 몇십 년 동안 오래 있는데 이렇게 많이 와서 붙은 연기자는 없어요 이래 아, 근데 그 나는 모르지 내가 한 거가 아니니까 모르지 그렇지. 맨날 모르는 사람이 한다고 맨날 여기 요만에 11평이 근데 원룸이네 원룸 그때 거기하고 새벽에 일어나가지고는 수건 목에다 두르고 모자 쓰고 그리고 남산에 혼자 올라가는 거야. 그렇게 가라고 그러는 산을 그때 혼자 다니는 거야. 막 이러고. 누가 누군지 아무도 모르지. 그런데 내려오니까 거기에 이렇게 저기 아줌마가 커피를 팔어. 근데 그때는 이제 이렇게 돈 가지고서 커피 한잔 주세요. 어머! 어머, 목소리 들으니까 딱 알겠네요. 그래. 완전히 새벽에 씻지도 않고 이랬는데. 네, 맞아. 그래서 언니 진짜 힘들었던 얘기 있잖아. 뭐지? 목욕탕 가면은 세신 아줌마들이 그 양재동에 살을 때 지금은 그 몇백억인지 몰라 거기 300평인데 집이 어이구 300평 거기 양재동 그 꽃시장 건너편에 거기에 근린상가를 지을 수 있는 그 땅이야 근데 이제 맨날 뭐가 이제 곧 된다 그러니까 진짜 되는 줄 알고 일하는 아줌마를 계속 같이 있었어 같이 있었는데 이혼 전에 언니? 그치 그치 그러니까 이혼 전에 힘들었어 힘들었어 그러고서 있는데 이 추운데 보일러를 돌려야 목욕을 할 수 있잖아 샤워를 그렇지, 언니. 근데 돈이 많이 드니까 그 동네 목욕탕을 가는 거야 4천 원짜리 근데 이제 일하는 아줌마는 이제 곧 되면은 돈 받아서 이 아줌마 이제 월급 주면 되니까 아줌마를 무슨 이제 붙잡고 있는 거야 몇 달을 같이 가면서 아 아줌마 보일러 돌릴 돈이 없어가지고 대중탕을 가는데 나중에 이게 내가 토크쇼에 나와서 이런 얘기 할 날이 올까 이랬어 근데 그 아줌마 그렇게. 참 좋으신 아줌마거든 아유 그럼요 있죠 그럼요 있으셔야죠 있죠 근데 자신이 없었나 봐 나중에 월급이 다섯 달 밀리니까 저 나가야 되겠어 그렇게 이제 거기 목욕탕에 갔어. 갔는데 이제 일찍 간 거야. 나 나오려고 막 이제 물속에서 이렇게 나오려고 그러는데 엄마 오셨나? 왜 이래? 막 이래. 그래서 아니 나 지금 저 시간이 없어요. 그랬더니 언니 시간 없으시대. 두 명이 막 달려들어가지고 막 그죠. 나 돈 안 갖고 왔어. 아 나중에 갖다 주세요. 이러고서는 밀고 그랬었어. 그래가지고 그분들이 가까이 오면 무서웠대. 그 돈 낼 돈이 없어가지고. 아, 없는데 그러니까 그 언니들 피해가지고 너 왜 울어? 여기 우는 사람이 많네요. 뭐 비슷한 갑이요? 근데 지나고 보니까 동국적인 그래도 쉽다. 쉬운 거죠. 쉬운 거야. 더 나도 너무 기가 막힌 일들이 많으니까. 그래, 나도 그렇게 위로하고 사니까. 다 헤쳐나갈 거야. 그치, 이겨내가고 있는 거야. 얼마면 필요해? 얼마야? 얼마가 필요해? 여기 들어오려면 그 정도는 써야 되겠다. 언니는 툭하면 나한테 500 주는데? 용돈이라고? 어, 이번에 광고했어. 써. 언니가 그랬잖아. 광고했어. 돈 많이 벌었어. 500만 원 줬잖아, 언니가 하나. 아유. 내가 그랬잖아. 언니 그렇게 다 퍼줬지. 또 동생들 다 퍼줬지. 내가 그랬다. 아니 나중에 나 죽은 다음에 주면은 유물이야 유산이고
살아있을 때 나누면 선물이잖아. 그렇죠, 그렇죠. 네, 유산이 아니지. 맞아, 언니. 그거는 맞는 얘기야. 언니가 그 생각을. 근데 우리는 조심해야 돼. 이제 기억력이 없어서 맞아. 준 것도 잊어버리고 받을 것도 못 받고 그래. 내가 줬나 그잖아, 언니. 500만 원 나한테 줬는데. 적어야지, 적어. 써가지고 맨날 만날 때마다 받았으면 예, 줄 수 있을 때 얼마나 감사하니, 진짜. 맞아요.